이유가 없다. 술 한 잔 먹으면 때리고, 화가 나도 때리고, 성질나도 때리고, 마음과 뜻대로 안 돼도 때리고. 맞아. 운세를 봤을 때는 대주랑 본인이 그래 이별수가 있어서 떨어져서 지낸다고는 하나 이 신씨 부인 너를 보니 그렇다. 굉장히 살아오면서 고력주력이 많았다. 일신에도 고난이 많이 지고 부모도 덕이 없고 형제도 덕이 없고 남편 덕도 없고 자식의 덕도 없다. 그래서 유산을 두 번을 했어. 그래. 벌써 본인한테는 자궁살이 따라들고 잠신살이 따라들고 어찌됐건 본인이 노력을 해서 해보고 싶었어도 이 남편과의 사이에서 자식이 마음과 뜻대로 안 됐을 거란다. 그래서 여태까지 미진씨가 살아오면서 30살이 넘어서면서부터 고력줄이 굉장히 셌었다. 세게 있었다고 나온다. 사람한테서 우리가 흔히 말하면 겁탈수. 예. 맞아 안 맞아? 맞아요. 겁탈수, 재살수, 그 다음에 관제수. 예. 이게 계속 따라다닌다. 계속 회사에서도 많이 쫓겨났었어요. 그래. 사주팔자에는 예. 딱히 우리 같은 무당은 안 해도 종교인이 되라는 사주팔자였다. 예. 쉽게 말해서 천주교 믿든지 뭐 신부가 되든지 수녀가 되든지 여자 비구니가 되든지 가정을 가지고 안주하기는 굉장히 힘든 사주다. 왜? 사주팔자에 편복살이 들었다고. 편복이 뭐냐면 봉사가 지팡이를 이렇게 들고 가다가 지팡이를 잃어버리는 그런 격이다. 그 말은 뭐고 봉사가 지팡이가 없으면 어떻게 앞으로 가나? 못 가지. 예. 왜냐하면 자기는 그렇게 봉사가 지팡이를 짚고 앞으로 계속 가다가 지팡이를 잃고 또 일어서서 지팡이를 또 찾아서 가다 보면 또 잃어지고 예. 또 일어나서 또 지팡이를 또 찾아서 건너가면 또 지팡이가 잃어지는 예. 자꾸 실물이 손재가 오는 인연도 자꾸 실물에 손재가 오는 예. 이런 살이 들었다고. 이게 뭐냐? 벌써 16, 17살 때부터 예. 조상의 가물, 예. 부모의 가물 예. 이 집안에는 누가 신을 모셨는지 외할머니께서 모셨어요. 할머니? 예. 신의 말명뿌리가 이렇게 따라다니면서 예. 신의 뿌리에서 예. 이 삼신의 부정이고 자궁살이 예. 자꾸 따라다니는 거야. 이렇게 엇갈리게 예. 기운이 계속 주는 거야. 본인은 본인 잘 되기 위해서 공덕삼천을 이렇게 기원정성을 드려야 되는 예. 그런 사주팔자를 갖고 태어났는데 그걸 어릴 때부터 너무 모르다 보니 그래서 아버지가 본인한테 자식이지만 자궁에 살이 들었으니까 그 살에 예. 자기가 치지 않으려고 이유가 없다. 술 한 잔 먹으면 때리고 예. 화가 나도 때리고 예. 성질나도 때리고 예. 마음과 뜻대로 안 돼도 때리고 맞아요. 그래 자궁살이 들었다고. 왜? 자식한테서 무슨 일이 일어나거나 그 자식으로 인해서 자기가 폐가 잘 안 풀린다고. 그 살이 끼니까 내 자식인데도 예쁘게 안 보이고 왼수로 보이고 맨날 거짓말한다고 그러고 그래 왼수로 보이고 눈에 불이 나고 아버지하고 너 사이에도 자궁살이 있지만 너하고 지금 남편 사이에도 자궁살이 있단 말이야. 남편하고 두드려 패고 하는 건 아니지만 네 맞아요. 부친하고 자궁살이 있으니까 자식으로서 네. 사랑을 못 받겠지. 네. 이 살이 끼었으니까 네. 부, 녀 간에 네. 살이 끼면 어떻게 될까? 부딪히잖아. 네. 부딪힌다는 건 뭐고 상충 네.
그럼 뭐 자궁살이 뭐고 자식을 낳았으니까 자궁살이잖아. 그렇죠. 이게 엄마였어도 자궁살이라고. 엄마하고 너하고 사이가 안 좋아도 이런 자궁살을 갖고 태어나다 보니 네. 자식으로서 대접을 전혀 못 받는다고. 네, 맞아요. 그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너가 이 자궁살을 제거하지 않고 처녀를 있다가도 너한테 자궁살이 들었기 때문에 남자들이 붙었다가 떨어졌다 붙었다가 떨어졌다 남자로 인해서 에이. 자꾸 말썽과 구설이 일어나는 거야. 사귈 때도 에이. 거기서 자식이 유산이 되거나 에이. 사산이 되거나 에이, 맞아. 그러면서 자궁의 벌전이 자꾸 들어있는 상태에서 지금의 신랑을 만났다. 자궁의 벌이 들었으니까 이 신랑하고에도 자식의 삼신의 벌전이 들어서 자궁에서 자식을 아니 주고 자궁살에서 계속 밀어내는 형국이라. 아니야? 맞아요. 이 신랑하고 있으면서 네. 자식 있어? 자식이 없어요. 유산을 두 번 했어요. 그 유산을 두 번이나 했잖아. 네. 이 말은 뭐고 삼신에서 점주를 하는 살에서 네. 점주하는 살도 끼었고 거기에 태어날 때부터 내가 자궁살을 갖고 있으니까 아버지와 너 사이에도 이 자궁살로 시끄러웠고 너가 처녀 때 남자를 만나도 남자들이 쉽게 말하면 유린을 한단 말이야. 갖고 논단 말이야. 네 자궁에 안착을 해야 되는데 못한다고. 그런데다가 이 남자랑 살 때도 살면서도 이 자궁살이 계속 뻗치니까 삼신살이랑 자궁살이 들어있으니까 자식을 주지도 않고 점주를 하지도 않고 있었다 하더라도 사산이나 유산이 되는 그런 걸로 보인다고. 그러다 보니까 첫 번째는 이 자궁살이 가장 본인이 살아가기에 힘이 들었던 살이고 두 번째로는 신발명불이 신불이 누군가 그 신을 모셨단 말이야. 모셔서 그 신이 계속 조상이 됐든 등기가 됐든 잡기가 됐든 계속 못 살게끔 침노를 하는 거야. 그래서 꿈에 에. 자꾸 귀신도 보이고 할머니도 보이고 물도 보이고 산도 보이고 꿈을 자꾸 꾼단 말이야. 요즘에도 계속 꾸고 있어. 꿈 많이 꾸지? 잡꿈이지. 그렇죠. 예상을 못하면 잡꿈이야. 아무리 좋아도. 근데 할머니가 뚜렷하게 보이기는 하더라고요. 외할머니께서. 그래. 외할머니가 너 이렇게 살아가는 게 너무 불쌍하니까 꿈에 선몽줄을 넣고 자몽줄을 넣고 한때 한 시절에는 내가 그래도 너를 키웠으니까 할머니가 애절한 마음에 자꾸 찾아들고 묻어들고 꿈에 나타났을 뿐 그래서 너를 보면 그런다. 편복살이라고 봉사가 더듬어서 지팡이를 짚고 지나가야 되는데 지팡이가 자꾸 없어지는 이러지는 이런 수가 자꾸 생기고 그 다음 겁탈수 겁탈이 자꾸 들어와. 사람으로 인해서 임패가 나고 남자로 인해서 겁탈수가 자꾸 들어온다. 무슨 말이야? 아 제가 남자로 인해서 이제 일하다가 집에 오는 도중에 성폭행을 두 번을 당했어요. 성폭행? 신고했어? 신고는 했어. 했는데 목격자가 없다는 말로 조사가 끝났어. 이 겁탈수가 무조건 나쁘다고만 말할 수 없다. 억울하기도 짝이 없고 애덜기가 짝이 없지만 이 겁탈수가 들어오고 자궁살이 들어오고 쉽게 말해서 편복살이 이렇게 합쳐져가지고 본인이 살아가기가 너무 힘들다. 왜? 본인은 장애를 입어야 되고 큰 병에 고비를 넘어가야 되는데 이런 수로서 계속 땜을 하고 있는 거야. 그리고 어디서 물 떨었고 자꾸 신이라고 빌고 닦는 그 신살이 와서 충을 자꾸 맞는 거야. 본인이 이런 것 같으면 돈을 벌어서 잘 닦고 잘 풀어야 되는데 자기가 이런 가물만 가지고 신기만 가지고 조상 기운만 가지고 자꾸 안 된다 안 된다 하면서 물으러 다녀봐야 답이 없단 말이야. 그래서 답을 못 찾고 계속 힘들었어요. 힘들지. 지나가면 저희 집 앞에 무당하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저를 보면 자꾸 무당이 하라고 신따라라고 그러시더라고요. 무당을 하는 사주는 아니고 종교인이 되라는 사주야. 종교인과 무당은 다르다. 내 업이 내 사주가 이렇게 팔괘 안에서 삼신의 벌전이고 자궁살이고 신뿌리 말명의 겁탈수에 편복살이 이렇게 한꺼번에 들어오는 사람은 잘 쉽지가 않다고. 쉽게 말하면 8살, 10살 넘어가면서 13살, 14살 넘어가면서 단절, 단명, 요절할 상이라고. 그 말은 뭐냐? 안 죽이고 살려놨을 때는, 병신 안 만들었을 때는 암자나 고치지 못하는 희귀병으로 안 걸리게 그나마 이거라도 살아가는데 땜을 해라. 남들이 들으면 말도 안 되는 일을 자기가 겪고 있는 거잖아 지금. 남들이 봤을 때는 말이 안 되는 거잖아. 예, 소송 쓴다고도 많이 그래요. 말하면 누가 본인한테 강간을 당하고 유산을 시키고 아버지한테 맞고 그렇지. 지금의 남편한테 자식을 유산을 해버리고 사산을 해버리고 귀신도 보이고 어디 가면 오해받고 직장에서 맨날 잘리고 들어가면 맨날 잘리고 대화하면 대화 안 되고 먹고 살기 힘들고 무당집에 가면 자꾸 신을 하라고. 하나 신이 타시는 사수가 아니다 이 말이다. 고력은 많고 행복하지 않은 삶을 살았으나 선수로 가기에는 그 사수가 아니다 이 말이다. 그 말은 이런 살들이 많이 꼈는 거는 선대에서도 업을 많이 지었고 조상 주력에서도 굉장히 엇갈리고 지저분한 기운들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 부모의 덕이 없고 형제의 덕이 없고 일신에 자기 사주 팔자에 아 내 스스로 빌어서 닦는 종교인이 됐으면 더 좋았을 사주다 이 말이다. 천주교 신자가 되든 수녀가 되든 스님이 되든 절에 가서 공양간에 사제가 되든 공양주가 되든 자기 업을 자기가 닦으면서 이렇게 갔으면 되는데 그 종교 안에서가 아닌 바깥의 삶에서 부모라고 누리려고 하고 형제라고 누리려고 하고 연애라고 누리려고 하고 남편이라고 가정을 누리려고 하고 남들처럼 자식을 가지려고 했을 때 다 깨지는 그런 살이었다고 겪을 만큼 겪었단다. 그래서 이 편복살이 들어온다라는 편복이라는 거는 하나에서 하나에가 또 이렇게 겹쳐져서 이렇게 들어오는 살이야. 이렇게 이렇게 하나도 사람이 그 살을 가지고 살기가 힘이 드는데 여기 이렇게 붙어버리고 여기 또 이렇게 붙어버리고 여기 이렇게 붙어버리니까 삶을 살아가기가 너무 힘이 든다 이 말이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번 사례자는 신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몸주를 가진 사람은 아니고 신 말명 불이 때문에 집안에 누군가가 신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신살이 자꾸 타고드는 그런 형국이거든요. 그리고 사주팔자에는 종교인은 할 수 있으나 우리가 막 흔히 말하는 선수는 되기가 조금 힘들다. 그래서 업이 많고 살이 많이 끼었기 때문에 그걸 스스로 닦는 그런 종교인이 되는 거는 사주에 있지만 그렇다고 자기가 선수로서 나서서 자기가 딱히 무당을 하거나 뭘 할 수 있는 그런 주력줄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살들이 너무 많이 들어와서 이런 경우에는 일신을 파괴를 하고 어디를 가면 자꾸 단명사주라 그러고 신을 안 받으면 죽는다 그러고 아니면은 신을 받아서 자기 밑에 있으라 그러고 돈이 없으니까 몸이 아프니까 자기 밑에 와서 신살림을 살아라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은데 자기가 이제 제자인지 아닌지 그게 첫 번째로는 궁금했고 자기한테 들어오는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에 대해서 제가 알 수 있게끔 어떤 살이 들어와서 어떤 일을 겪었고 어떤 살이 들어와서 어떤 일을 겪었는지에 대한 설명을 해주는 그런 예시적인 그런 손님이었습니다. 신을 받거나 하는 그런 제자는 아니고 살이 너무 많이 끼었기 때문에 그 살을 제거해주는 작업만 하고 많이 그냥 비르고 닦으면 괜찮아지는 그런 사례자입니다. 첫 번째로는 이 사례자가 어릴 때부터 컸을 때 부모하고의 벌써 자궁살이 들었고 그 다음에 겁살이나 그 다음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겁탈수가 많이 들어와 있는 상태고 신말명불이라든지 아니면은 우리가 말하는 편복살
이렇게 살이 이중으로 이렇게 이중 척지가 되어서 계속 들어오는 이 편복살이 있는데, 이 편복살이라는 거는 쉽게 말해서 봉사가 지팡이를 잃어버리는 아주 운이 운세가 아니 좋은 그런 편복살 같은 게 들어와서 자꾸 이렇게 중첩이 되고 삼첩이 되고 사첩이 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살을 잘 제거를 해주고 사주에 들어오는 신살들을 좀 닦아주고 나면 이 신의 권한지는 게 많이 좋아지고 살아가는데 별 불편함이 없을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자꾸 신을 받으라 마라 아니면 죽는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겁을 먹고 정말인지 아닌지 자기 본능은 분명히 신이 아닌 줄 아는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서 많이 헷갈려했던 그런 부분의 사례자입니다. 처음에 어딜 가도 다 부장 딸이라고 딸팔자라고 했는데 확실하게 제 사주가 어떤지 알게 됐고, 이제는 진짜 선생님한테 이제 제대로 말씀드리고 실천해서 모아가지고 자신감 갖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어떤 살이었는지 어떤 무엇을 갖고 있는지 몰랐었거든요. 그냥 안일하게 단명한 운이다, 뭐 이제 신 받아야 되는 사주다 이랬가지고 솔직히 그 생각만 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몸도 자꾸 아프다 보니까 받아야 되는데 안 받아서 그런가 싶기도 했었고, 근데 와가지고는 확실하게 스님한테 해답을 얻었던 거 받은 것 같아요.